장화 편집을 할 때마다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하는 오타 검색과 띄어쓰기 체크가 너무 불편하다며 도움을 요청한 김현우 친구를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요즘은 영상 편집에도 AI 기술이 빠르게 접목되면서 작업 시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능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능은 바로 자막 처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음성을 끄고 자막으로만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청자가 많은 환경에선 자막이 곧 컨텐츠의 품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상 편집 마무리는 자연스럽게 자막 작업이 고정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막 편집 즐거우신가요? 만약 자막 편집을 좋아하신다면 당신은 사이코패스가 분명... 텍스트 효과만 해도 신경을 쓸 게 산더미인데 오타 체크와 띄어쓰기 수정까지 하려다 보면 작업 시간은 두세 배로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장화 편집은 좋아하지 않는 파트 중 하나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장화 편집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줄여줌과 동시에 글로벌 컨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번역 및 AI 더빙 기능까지 제공하는 플랫폼을 준비해봤습니다. 편집 시간을 줄여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나 다국어 사용으로 내 영상을 전 세계에 노출시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빠르게 튜토리얼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페르소 AI입니다. 영상 기반의 AI 더빙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동 자막 생성, 번역, 립싱크 그리고 스크립트 수정까지 통합 제공해주는 도구로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화자 인식이 가능해 2인 이상이 등장하는 인터뷰나 대화 영상에서도 안정적인 음성 합성과 자연스러운 립싱크를 구현하고요. 스크립트 기반 편집 시스템은 국내에선 최초로 페르소 AI가 선보이고 있는 기능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직관적인 UI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AI 휴먼 기능과 템플릿 기반 콘텐츠 제작 도구들이 함께 제공되어 자막 편집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 전반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영상은 최근 작업 탭에서 쉽게 불러올 수 있고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추가 편집이나 전송도 가능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AI 비디오 트랜슬레이터를 클릭하면 본격적인 자막 및 번역 작업이 시작되고요. 링크를 붙여넣거나 직접 영상을 드래그해서 업로드하시면 되며 하단 커뮤니티 영역에서 번역된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평상시에 커피를 안 마시다 보니까 제 평생 먹어본 아메리카노가 5번이 채 안 되거든요. 커피를 또 안 마시... Considering that I don't usually drink coffee on a regular basis, I can honestly say that throughout my entire life, I have probably had an Americano less than 5 times. 어때요? 이질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죠? 이 자연스러움의 핵심은 바로 립싱크 기능에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영상 속 인물의 입모양을 맞춰 음성을 자동으로 조절해주기 때문에 훨씬 몰입감 있는 영상이 완성되며 작업 전 몇 가지 기본 설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영상의 길이는 최소 20초 이상이어야 하며 원본 언어와 번역할 언어를 지정해주시고 현재약 25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해서 대부분의 글로벌 콘텐츠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화자수를 설정하고 립싱크 기능을 체크해주기만 하면 준비는 완료가 되며 영상 1분당 1크레딧, 립싱크 추가 시 분당 3크레딧이 추가로 소모됩니다. AI가 작업을 완료하면 결과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고요. 좌측엔 원본 자막 텍스트, 우측엔 번역된 자막 텍스트가 보이는 직관적인 UI로 영상과 자막을 비교하면서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탄사나 추임새까지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 저는 유튜브 자막 작업 시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수정이나 삭제는 자막을 클릭해서 바로 가능해 편집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마쳤다면 편집 완료 버튼을 클릭하고 오른쪽 다운로드 메뉴를 통해 번역 영상, 립싱크 오디오, 자막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SRT 자막 사용의 장점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이와 같이 자막을 영상에 박제시켜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추후 오타가 발견되거나 레퍼런스로 활용을 할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SRT 파일을 통해 업로드를 진행하면 오타 발견 시 수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요. 자막이 거슬리게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이 부분은 본인의 작업 환경에 맞춰 사용해보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제 원본 영상과 번역본, 립싱크 버전까지 퀄리티를 비교해볼게요. 저는 모노포드는 처음 써봤는데 원래 삼각대만 활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삼각대에 비해 일단 작다는 점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So this is actually my very first time using a monopod, as I have always relied solely on tripods in the past. But compared to a tripod, I found it very convenient because it's much smaller. So this is actually my very first time using a monopod, as I have always relied solely on tripods in the past. But compared to a tripod, I found it very convenient because it's much smaller.
어떠신가요? 추가 수정이 거의 필요 없는 수준의 정확한 자막과 자연스러운 더빙이 인상적이죠. 이처럼 하나의 영상을 다양한 언어로 변환해 글로벌 시장에 노출시키는 작업은 이미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수익화 전략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브랜드 인지도 확장에도 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컨텐츠 업로드 후 그저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이런 AI 도구를 통해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꾸준한 홍보와 확장을 시도해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니까요. 꼭 이 기능을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 작업을 해볼까요? 최근 원테이크 촬영으로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소년의 시간의 인터뷰 장면을 준비해봤고요. 이번엔 영어를 원본 언어로 하고요.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You have a blog is much more easy. Okay. Him checking whether I understand was much easier. Whether I understand what I did. 다른 놈은 훨씬 쉬워. 알았어. 그가 확인하는 게 훨씬 쉬웠어. 네가 이해해야 해. 내가 한 일이야. 더빙의 경우 아주 미세한 부정확성은 있지만 시청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보다 높은 체감을 위해 여러 차례 효과를 적용한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추가적인 비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아빠가 돌아앉던 그 찰나를 엄마는 평생 잊지 못했다. 밥사발을 들고 돌아앉은 노동미 최초의 남편일 거라고 100번쯤 말했다. My mom could never forget that specific moment when I turned away. Holding a rice bowl, I turned around. I said 100 times he was Dongmi's first husband. But, it was the best. I had so much fun with it. I had so much fun, too. That was the best day. Yes. But he knew that I was going through this audition process, and I couldn't tell anyone. 고마워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하지만, 최고였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최고였어요. 하지만 그는 내가 오디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생각이 많아지셨네. 이제 성기훈 씨가 죽을 확률은 2분의 1. Vous avez beaucoup réfléchi. Maintenant, Sungkyun a une chance sur deux. C'est une forte probabilité. 게임의 참가자들 말고 그 게임의 진행자들은 어떠한 서사를 가지고 참가하게 되었는지는 설명이 안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Abgesehen von den Teilnehmern des Spiels wurde bisher nicht erklärt, welche Hintergrundgeschichte die Spielleiter haben und wie sie dazu gekommen sind, an diesem Spiel teilzunehmen. 마지막으로 페르소 AI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 작업을 걸어놓고 컴퓨터를 꺼도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메일을 통해 경과를 보고해줘 무조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페르소 AI를 통해 여러분의 영상 콘텐츠가 더욱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멀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상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응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유용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한 하루 되세요. 안녕!